자, 제 옆에 임원영 민정문제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그간 고생 너무 많았죠. 소장님도 건강하신 것 같네요. 예, 건강합니다. 네. 예. 뭐 하도 네. 일들이 많아서. 글쎄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네. 자유총연맹을 이제 서울의 소리가 네. 더 들어서 어제 방송도 네. 보고 네. 서울의 소리 방송도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그걸 들으니까 저는 이명수 기자가 예. 예, 그걸 들으니까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은 게 박근혜 때는 이제 최순실이라는 여성이 이제 다 청와대를 좌지우지 했는데 네. 권력을 네. 지금 보니까 자유총연맹과 그 이제 유튜버들이 다 네.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청와대 스텝들이 필요 없어요. 장관도 필요 없고 네. 그냥 대통령도 필요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을 앉혀놓으면은 네. 세금도 좀 적게 들고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아마 국정농단이 그 최순실 못지 않는 그런 차원을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유총연맹이요. 예. 네. 예. 그렇게 또 우리 역사 통찰력으로 소장님께서 예. 또 분석을 해주시네. 그렇죠.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제 소장님 모신 건 역사 왜곡 문제. 예. 이거 자, 역사 왜곡, 왜 역사를 왜곡하려고 합니까? 저 독재자들과 자치주의자들은. 예. 아, 이거 좋게 봐야 돼요. 네. 왜냐면은 인류 역사에서 역사를 왜곡해서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이미 역사 왜곡 들어갔다 하면은 아, 저 정권 끝났구나 이런 생각하면 돼요. 이미 이게 이제 그 어떤 사람을 생각하기를 역사 바꾸면은 저 사람이 영원히 집권을 할 거다. 네. 다 그런 생각으로 해요. 네. 그러는데 반드시 그게 자기의 무덤을 파는 묘지가 됩니다. 아. 역사 왜곡이. 그건 뭐 역사가 다 증명을 해요. 아. 그다 이해할 여건 없고 다음은 어쨌거나 박근혜 때도 국정교과서 그렇죠. 하다가 망해버렸고 그 이제 결국 촛불 시위가 성공한 것은 많은 최순실 그에 많은 요소 있는 중에서 역사 왜곡이 제일 큰 거였습니다. 제일 큰 요소였어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홍범도 합니까? 예, 문제는 예. 홍범도가 결국 역사 왜곡의 전초전이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전위병이야. 홍범도. 이제 첫 전위병은 이제 이승만. 나 아, 이승만이었고. 그 뭐 동상 세운다. 예, 기념관 세운다는가. 기념관 세운다는 것부터 이제 뭐 또 그 장군 동상 세우는 거, 친일파 장군 동상 세우는 거. 백선엽이 뭐. 백선엽 비롯해서 이제 뭐 미국 대통령까지 네. 동상 세우는 문제가 이제 본론에 들어갔고 본격적으로 이제 딱 세 걸음째가 이제 홍범도 네. 육사에서 철수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아 드디어 이제 신학기 전에 역사 교과서까지 나오겠구나. 예, 그 분명히 예, 분명히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그래서 이건 그 누구죠? 나 무슨 교수 육군사관학교 예, 예. 그 사람이 홍범도 장군 예. 그걸 기획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박근혜 때 국정교과서 예, 거기에 예. 참여했던 사람이래요. 예, 어쨌거나 그건 아주 자세한 정보는 없는데 네. 지금 알려진 거는 이제 그래 알려져 있어요. 네. 어쨌거나. 누가 했든 관계없어요. 결국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다 오케이 해서 한 것, 또 대통령이 명령해서 한 거지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럼 소장님 왜 그 네. 독재자라든가 네. 전체주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왜 역사를 왜곡하려고 놔두지 왜 이렇게 왜곡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요. 예. 이 참 이게 정치인들 머리는 편리한데 네.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뭡니까? 네. 눈과 귀가 없어요. 네. 봐도 모르고 말해도 안 듣고 오직 입밖에 없어요. 입밖에. 코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숨 쉬니까 있겠죠. 어쨌거나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먹고 그 자기 말하고 네. 귀 없어요. 네. 눈 없어요. 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사람 윤석열 혼자 압니다. 예. 세계상에 많은 독재자들이 다 눈, 귀는 없는 입만 살아있는 자기 말만 하면은 거기에 대한 비판이고 반응이고 뭐 참 아무것도 안 들어요. 자기 말한 건 무조건 따라와야 돼요. 안 따라오는 거는 빨갱이야. 우리 8.15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히틀러가 그랬죠. 히틀러가. 히틀러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봐도 8.15 이후에 쫓겨난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불우하게 네. 그 물러난 대통령들이 네. 뭐 박정희, 그것도 마찬가지고 뭐. 이승만도 마찬가지고 다 빨갱이 타령으로 네. 권력을 잡았고 빨갱이 탈환하면서 독재를 유지했고 또 빨갱이 타령으로 전두환도 그렇게 했고 네. 다 그래 한 거죠. 근데 네. 참 재밌는 거는 네.
빨개 탈행한 대통령 때 급진적인 진보 세력이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쉽게 말하면은 가장 훌륭한 정말로 반공을 한다면은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민주주의 잘하면 저절로 없어져요. 유럽이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유럽이. 예. 유럽 공산당이 얼마나 세었습니까? 지금은 거의 공산당은 그 맥도 못 치고 네. 사회당이 네. 이제 맥을 치고 일본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본도 공산당이 그렇게 막강했는데 결국은 일본이 그 지금은 일본이 민주주의 아니지만은 네. 8.15 직후에는 메가더 예. 민주주의 했단 예. 말이죠. 메가더식 감독 민주주의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 하에서 결국 공산당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네. 공산당들이 다 사회당으로 온건파, 온건 개혁 세력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 지금은 사회당도 맥을 못 치잖아요. 네. 예, 그래 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네. 그 멀리 올라가면 이제 비스마르크 때부터인데 마르크스가 비스마르크하고 동시대 아닙니까? 네. 그 공산당 선에도 보면 비스마르크와 뭐 기조, 그 프랑스 수상 기조 뭐 네. 그게 이제 공산당 유령을 잡는다고 나오는데 비스마르크 때 그 독일의 그 이 진보 세력들이 대단했습니다. 마치 이제 지금 이제 이 그 우파들은 이 머리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뭐 빨갱이가 뭐 우리나라만 있거나 뭐 이상하게 뭐 북에만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마르크스 이전에도 다 진보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를 발전시킨 건 진보주의입니다. 진보가 없으면은 어떻게 왕권 독재 정치가 타도되고 민주주의가 되고 또 사회주의 덕분에 헌법에 생존권이라는 게 들어가요. 모든 나라에 언제 생존권이 들어갔습니까? 그 덕을 보면서도 그걸 모르는데 이래서 네. 이제 결국 말하고 싶은 거는 네. 그 비스마르크 시대 때 네. 하도 공산주의 세력, 그 진보 세력이 많으니까 비스마르크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책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네. 뭐 예를 들면 탄광 들어가면은 감독관들이 먼저 사고 안 날까 다 보고 안전한 뒤에 들어보내고 노동자 보험도 네. 하고 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운동이 반감돼요. 예. 그 마치 그거는 이승만이 토지 계획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봉암 장관. 예, 예. 농림 양화시켜 네. 토지 계획한 거 똑같은 거. 이래서 이 벌써 뭐 공산 전체주의 이런 용어에 지금 나오는 이 자체가 아, 또 엄청난 진보 세력을 만들어내겠구나 하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고마워요. 아, 학생들도 많이 바뀌겠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게 이제 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 그 1차원적 인간. 쉽게 말하면 단세포. 네. 말하자면 눈, 귀가 국민들에게 다 있다는 게 독재자로서는 약간 불편하지 않아요. 어? 외신도 다 보고, 그렇지. 책도 보고, 그렇지. 다 봐. 자기나 대통령도 안 보는 책을 우리가 다 예. 봐. 공부도 다 했어, 예. 했어. 방송도 신문도 다 봐. 네. 듣고 네. 귀가 있으니까 다 예. 들어.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 방송까지 다 들어요. 그렇죠. 뉴스를. 그런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눈 귀를 자기가 똑같이 없애버리는 거. 아니, 입도 없애는 거.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입만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입은 없애고 눈도 없애고 네. 귀만 놔두는 거 자기 말만 네. 듣게 아. 하는 그게 1차원적인 인간이거든요. 네. 1차원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만 보는 겁니다. 그 중세 시대 때 신을 위해서만 살던 인간 그게 천년을 가잖아요. 인간이 천년을 가죠. 인간이 별거 아닙니다. 인간이 그냥 권력이나 뭘로 그냥 압박하면은 거기 굴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 천년의 질서가 지금도 계속되잖아요. 그런 신앙인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교과서만 바꾸면은. 얼마나 좋아요. 선거운동 하면은 그냥 자유선거해도 자기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 다 고쳐놔가지고, 이승만
이 건국 대통령, 박정희 경제의 대통령, 전두환 질서를 잡은 대통령.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박근혜 때 그 국정 교과서 바꾸려고 예. 그러다가 완전히 뭐 다 퇴짜 맞은 거 아닙니까? 예. 그 참 근데 이게 어떻게 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를? 아, 그게 예. 이 그 절차가 이미 그런 1차원적 인간을 만들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이미 민주화 네. 우리나라가 참 이 국민들이 좋은 게요. 네. 세계 역사에서 제국주의 시대 때 민족 독립운동이 가장 강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걸 내가 이래 말하면 뭐 과장했지 한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예요. 제일 독립운동이 끈질기고 많았고 강했어요. 예, 가장 그야말로 그냥 그 이 삼국지의 유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예, 우리나라 작가들이 그런 걸 쓸 줄 몰라서 그러지. 독립운동을 가지고 쓰면은 삼국지 유가 아니에요. 세계 혁명사 유가 아닙니다. 그만큼 독립운동이 치열하고 엄청난 드라마와 이게 대서사시 아닙니까? 그랬거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지금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게 안 끊어져요. 내방 후에 이제 그 8년 후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미소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제 이 우리나라 8.15라는 게 참 불행하기 짝이 없는데 뭐 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나중에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은 네. 8.15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원디멘셔널 1차원적 인간 딱 이렇게 보고 아 공산주의 악 그래 만든 게 누구 미국이에요. 미국이요. 아마 여러분 이거 그 전문학자들 하면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생 때나 우리도 초등학생 때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다 만화로나 이 얘기로 들었거든요. 그 동물농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비판하는 네. 책으로 해가지고 조지 오웰이라면 내가 문학평론의 전공인데도 조지 오웰을 좋아 안 했어요. 방공작가라고. 근데 그걸 최근에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조지 오웰이 방공작가가 아니에요. 일생을 철저한 혁명론자예요. 사회주의자예요. 근데 그걸 만든 게 누구냐? 미 CIA입니다. 미 정보부예요. 그 우리나라가 8.15 때 이제 미군이 왔잖아요. 와 보니까 미 공보원에서의 여론조사조차도 우리나라가 70점 몇 퍼센트가 사회주의를 선호했거든, 국민 전체가. 하게 그때 뭐 사회주의 뭔지도 몰랐겠죠. 다만 이제 평등하다 하니까 막 했겠죠. 사회주의자들이 제일 독립운동을 예,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독립운동을 가장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맞춰서, 예. 그 진보주의 세력에 대한 국민들이 신뢰가 많았단 네.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들 중에도 제일 많았고. 네. 그래 된 건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어쨌거든 이건 반소련, 반소련 군사기지와 자기의 식민지를 만들어야 된다. 안 되니까, 그때,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 그 원본이 나온 뒤에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번역한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누가 했느냐? 미국이 해줬어요. 미국이 돈 돼가지고 미군정 정보 파트에서 돈 돼가지고 번역해서 내가지고 엄청 이걸 공급합니다. 아,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은 그럼 그 뒤에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를 어쨌거나 공산주의라 사회주의 그런 말도 안 써요. 진보주의란 말도 안 써요. 빨갱이 지구상의 악한 동물농장의 돼지. 그 이미지를 이제 심어주는데 이승만 정권은 안성맞춤이에요. 미국하고 똑같은 거야. 미국에서 힘 안 들여도 되는 이승만 스스로가 그걸 예. 노력하는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 집권을 했죠. 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더 네. 재밌는 거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알아야 될 얘기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그 8.15 3년 동안에 잘 아시겠지만 이건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 할 때 네. 그때 이제 하도 우익 정당들이 그 좀 뭐라 그럴까
말도 잘 못하고 논리도 없고 침입받을 듯이 그리는 그런 정당이니까 말빨이 안 서죠, 국민들 네, 앞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누굴 내세우느냐, 중도파를 내세워요, 중도파. 네. 그러니까 김규식. 여기까지 지금도 여러분들 그 일부 진보학자들이 막 김규식을 막 가장 그 미국이 선호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속지 마세요. 왜 미국이 그때 김규식을 내세웠느냐? 진짜 진보 세력의 힘을 빼기 위해서 내세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미국을 다 겁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면은 미국도 물러나요. 그것도 파헤쳐지고 그겁니다. 미소 공동위원회 할 때. 그러니까 중도파를 막 끌어가지고 지금도 보면 현대 역사학자들조차도 그 당시 중도파 세력들이 나서야 된다. 그랬으면 분단 안 되고 못 됐다 하는데 그 미국에 쏙 넘어간 지 이론이에요. 그래서 중도파를 내세웠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미소 공의가 딱 해체되죠. 네. 해체되니까 불과 3일 만에 미군정이 뭐라 그러느냐. 김규식을 빨개로 몰아댑니다. 빨개로 몰아대요. 말하자면 이승만 이외에는 없다는 거야. 그게 미국 목적인데 그게 힘드니까 양보하는 척 했다가 딱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거든. 그 더 재밌는 얘기는 뭐냐. 1950년 그 6월쯤에 우리나라 그 6.25 나던 그 무렵에 네. 아, 5월에 네. 5월 말경에 네. 6.25 직전에 서베를린에서 네. 문화자유회의라는 걸 만들어요. 미국이. 거기 보면 뭐 레이몽 아롱 뭐 존 두이 우리가 잘 아는 테네시 윌리엄스 뭐 더블유지 오든 세계 1급의 지성과 철학자와 교육자 문학인 네. 시인 작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화자유회의가 네. 네. 그 방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방공을 합시다 하면 안 먹혀 들어가요. 50년대 그 유럽에서는 유럽에서도 좌파가 셀 때거든요. 네. 50년대는.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이 뭐냐. 그 우리나라에서 중립파 중도 세력을 내밀듯이 그런 사람을 진보 세력을 내세워가지고 문화자유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잡지를 내도록 돈을 대줘요. 미국에. 그게 엔카운터라는 거. 나도 대학생 때 그걸 열심히 봤어요. 김수영도 그걸 열심히 번역하고 가장 진보적인 잡지였어요.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 당시에 60년대까지. 그랬는데 그 16년 뒤에 1966년에 뉴욕타임스가 그 회의가 CIA 돈이다. 모든 활동이 CIA가 돈 다 대준 거다. 폭로했어요. 60년대쯤 되니까 약간 정리가 되거든요. 그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 우리나라를 중립화 통일 시켜야 되겠다고 주장한 게 60년대입니다. 60년대 초, 50년대 말, 58년, 9년, 60년 그 무렵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승만으로 도저히 안 돼요. 안 돼. 미국도 알아요. 몇 번 미국이 전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립화 통일론 내세웠다가 5.16 난 뒤에 중립화 통일론 쑥 들어가 버립니다. 네. 쑥 들어가 버리고 한국은 군정 효과적이다. 국민을 위해서 군정이 가장 알맞다. 이런 바꿔버립니다. 왜 제가 이런 구한 말씀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그 역사책 봐도 몰라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뭐냐? 미국은 그만큼 유연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화 됐다. 예를 들면은 민주화 세력 때 미국도 잘했거든요. 왜? 직접 부딪히면 반미 세력이 늘어나요. 그렇지. 그 어쨌거나 우리나라 국민들을 반미 감정을 안 갖도록 잘 달래는데 미국은 이미 온 세계의 두뇌들이 다 모인 국가 아닙니까? 참 무서운 나라예요. 그 역대 뭐 그 네덜란드부터 스페인, 프랑스, 영국 제국주의와는 달리 그런 제국주의는 불과 100년을 못 넘겼거든요. 네. 자기 지배가. 근데 미국은 지금 벌써 100년을 넘겼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가능한 건 뭐냐. 그동안 있었던 제국주의와는 달리 땅덩어리 크죠. 지하자원 많죠. 그리고
온 세계의 두뇌들을 다 모아놨어요. 온 세계 두뇌를. 우리 좋은 놈들 다 미국 네. 유학 가서 안 오니까. 예. 그런 걸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안불안해하지 않겠어요? 아주 좋지요. 왜? 좋지만 국민적...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자기들이 영원한 반 러시아, 반중, 반중 그 영원한 그 군사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누가 돼도 미국을 거절할 수 없어요. 민주당 정권, 민주당 정권 때도 뭐 어쩔 수 없었어요. 미국한테 다 줬어요. 줄 건 다 주고 뭐 미국 말 다 들었어요. 다 듣고 거절도 못했죠. 네. 다만 이제 들어주면서 우리는 전쟁 안 하겠다 남북한은 그거 하나는 이제 따낸 네. 거죠.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남북한 화해가 될 것 같단 말이죠. 예. 화해되면은 언젠가는 미국이 여기에 설 자리가 그 논리적인 근거가 약해져요. 그럼 그 논리를 없애야 된단 말이죠. 없애려고 보니까 민주당으로 가지는 안 돼요. 예. 그거 깬 거죠. 깨준 게 누구냐. 그게 이제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완전히 그냥 원디멘셔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 국민들이 다 4차원이에요. 컴퓨터 하면서. 4차원으로 다 살고 있는데. 정치만 그냥. 그 용산을 비롯한 용산을 지지하는 세력들만 네. 1차원적 네. 시선으로 이 지구와 세상을 보면서 공산 전체주의를 물리쳐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눈에는 자기들 지지하는 모든 게 다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공산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옛날 공산주의입니까? 아니죠. 경제적으로는 이미 자본주의예요. 네. 그럼 북한도, 이제 북한도 공산주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오래전부터 그 얘기해요. 네.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다. 네. 다른 북한 나름의 네. 그 이 정치 체제, 예. 올리가키를 예. 형성한 그 국가 형태로 봐야 되는 거지. 거기가 사회주의 막스주의에 입각한 국가가 이미 마르크스 레닌이 그 북한 책에서 못 본 지 오래돼요. 네. 마르크스 레닌 말 들을 리가 없어요, 그냥. 근데 소장님 좀 궁금한 거는 근데 그러나 이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고 특히 예. 한일 후쿠시마 문제로 인해서 예. 한국민들의 감정이 격화되고 있고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사건 또 뭐 홍범도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사실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위기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 이건 미국에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죠. 불안해할 수도 있는 예. 거 아니에요. 불안해하죠. 하지만은 그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 대안이 없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특히 일본의 경우는 그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너무나 뭐 절호의 기회로 이제 그 일본이라는 게 우리나라 덜만 본 나라잖아요. 전쟁 끝난 뒤에 그렇게 경제적인 난관에 부딪혀서 사실은 한 3, 40년 동안 일본은 전쟁 재건하려면 힘든다 그랬어요. 전전을 네. 2차 세계대전 네. 이전으로 일본 경제를 회복하려면 그만큼 걸린다고 다 예상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일본 재벌들이 이제 머릿속을 계획한 게 뭐냐면은 한국전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전쟁을 해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가 한국전쟁을 일으키는데 성공한 거죠. 그런데 한국전쟁을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한 불과 한 2, 3년 만에 그냥 전쟁 이전보다 더 발전된 일본을 만들어버렸죠.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잘 된 거죠. 근데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도 그런 걸 본받아야 되는데, 뭐 공산체제, 그런 말을 현재 정치가가 하면은 그 정치가는 이미 정치가 자기가 없는 겁니다. 그 1차원적 인간이라는 건 우리 좀 더 알아 쉽게 말하면 맹꽁이거든. 맹꽁이. 맹꽁이라는 말 딱 보면 어떤 인간인가 알죠? 사실 맹꽁이는 한 그룹에 분단장 자격도 없어요. 왜? 지만 아니까. 그 1차원적인 인간이거든. 지금은 다 4차원적인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 1차원적인 인간 만들려고 역사를 왜곡하고, 왜? 친일파들이 딱 그런 식으로 살아왔고, 민족의식
머릿속에서 빼내버리고 민주의 의식 빼내버리고 오직 권력에 복종만 해라. 네. 그런 군인을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네. 권력에 봉사하는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는 군인. 네. 이승만이 그래 만들었잖아요. 군인을. 그러니까 이제 그래 만들려니까 이제 교과서고 그래 하려면은 이제 있는 동상부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제가 전망하면은 그 이제 이순신 동상도 이제 광화문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없애라 하고 일본에서 요구하면은 없애지 않을까. 말하자면은 일본이나 미국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정치하고 다릅니다. 아무리 극우 반동 정치가라도 일본이나 미국의 정치가들은 자기 나라를 생각해요. 자기 국가이기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항일 네. 그 두뇌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게 이미 이명박 때 시도하다가 네. 실패. 박근혜가 또 시도하다가 또 실패. 근데 그걸 보면은 그 윤석열이 아유 난 그런 건 안 해야 되겠다. 내 욕심이나 취하자. 그러는 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근데 또 그걸 하거든요. 더 심하게. 자기도 그래 되겠다는 거죠. 자기도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고 싶은 거야. 안 그러면 왜 저럽니까?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걸 건드리면은, 역상 문제를 건드리면은 권력은 끝이다. 독재 정권은 끝이다. 온 세계사가 다, 우리나라 모든 역사가 다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거슬립니까? 예. 맹꽁이가 그러군요. 예. 원디멘셔널, 영어로 이제, 유식하게 말하면 원디멘셔널 맨. 그 마르쿠제가 쓴 저서인데. 근데 이제 참, 그, 더 웃은 거는 결국 이제 그래 하다 보면은 자기들이 자기들의 묘회를 파는 거죠. 묘자를 파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네. 근데 자기는 전혀 그런 걸 몰라요. 자기 묘를 파면서도 이 구덩이에 그 이제 다른 사람을 묻으려고. 뭐 야당 이재명을 묻거나 뭐 그런 야당 정치 세력과 비판 세력과 뭐 MBC를 묻거나 뭐 KBS를 묻거나 뭐 아 뭐 그런 그 서울서로도 아마 묻힐지 몰라. 네. 자기 무덤을 파면서 그게 남을 묻을 생각만 머릿속에 그게 원디멘셔널 맨입니다. 원디멘셔널 맨이에요. 정작은 그게 자기가 무덤이다. 그 무덤을 딴 사람 묻으려고 팠는데 결국 자기가 네. 묻힌다. 이게 이제 내가 보는 역사 왜곡의 네. 권력이 갈 길이다. 뭐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오래 가지 못하겠네요. 아, 그건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게 아, 이 이제 이 그 국민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그 이 우리나라가 이제 대개 한 30%가 극우 보수 세력 머리를 가졌거든요. 경상도 상당수와 뭐 그다음 뭐 그 외 기타 지역에 있어서 상당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머리를 그 이 그 사람들을 3차원적이나 4차원적 인간으로 만들어 줄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오직 그냥 윤석열, 대만 윤석열, 그 다음 윤석열 쫓겨나도, 그 다음 또 하나, 어떤 허수아비 하나 앉혀놓으면은 그 허수아비를 또 새로운 신으로, 새로운 우상으로 또 모시는 거예요. 그런 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네, 많으면 다 그런 네. 그 보수, 아주 그의 반민, 네. 반민주주의. 지는 못 살면서도 그래요. 자기가 잘 살면 난 또 이해가 돼. 지는 아주 잘 살지도 못하고 아무 덕도 못 보면서 그걸 믿거든요. 그게 이제 권력에 대한, 권력이나 조직에 대한 그 예속감, 예속의식,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식민지 겪으면서 강해요. 독재체제 하에서. 그래서 그런데. 그럼 이제 그게 그 나라에서 적어도 한 5% 정도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네. 사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5% 미만 같으면 그래 그런 사람 너 그래 떠들어라 계속 이승만 곡부락하고 떠들어라 그러나 뭐 아무
그 영향을 못 미쳐요. 사회 네. 전체에는. 근데 그게 20% 넘으면은 그건 위험 사회입니다. 지금 유럽에 상당한 나라가 네. 위험 사회잖아요. 극우파들이 집권도 하잖아요. 이태리도 그렇고 뭐 프랑스도 벌써 예. 극우파들이 20% 정도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30% 대단히 위험한 나라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극우파들은 자기 나라는 지켜요. 네. 근데 우리나라 극우파들은 나라도 안 지켜. 국가와 민족이 없어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그렇대요. 자기들이 다 지킨대요. 그래서 저는 홍범도 사건 이걸 하나 보면서 머리를 안 바꾸나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그냥 홍범도 그냥 육사에 돌아 뭐 그래 주장할 게 아니고 차제에 독립운동에 대한 개념을 바꿔라. 유공자급 평가 바꿔라. 그게 뭐냐? 사회주의자들 다 독립운동가를 인정하라. 난 그걸 주장하고 싶어요. 왜? 홍범도가 이제 지금 소련 공산당 가입했다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때 역사가 어떻게 된 게 압니까? 그때 세계사는 1919년 우리나라 3.1 운동 일어났을 그 전후에서 이제 유명한 베르사유 예. 그 국제회의가 네, 열렸을 네. 때인데 그때 흔히 우리나라에서 뭐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 그렇게 떠드는데 저는 민족 자결주의를 좋게 안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때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강대국으로 식민지가 제일 적은 게 미국이었어요. 그리고 윌슨은 가만히 보니까 식민지 만들 거 보니까 다 큰 나라하고 전쟁을 해야 뺏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장한 게 민족 자결주의예요. 그 배경을 정치학자들이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나는 문학 평론가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난 반론도 안 펴요. 그러나 그렇다면 왜? 그 증거가 뭐냐? 독립을 하나도 안 시켰어. 베르사유에서. 옛날 식민지 체제 그대로 뒀어요. 그랬거든. 그걸 뭐 민족 자결주의 가지고 뭐 어떻게 그럼 그때 독립을 그 식민지들에게 독립 운동을 지원하고 고치한 나라는 유일하게 소련 공산당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소위 코민테른이라고 세계 네. 공산주의자 연맹 코민테른. 네. 그게 이제 제 1차 코민테른, 네. 2차 네. 그 레닌이 혁명 일으킨 네. 뒤에는 이제 3차입니다. 네. 3차 코민테른이 있었는데 3차 코민테른이 거기 이제 그 세계 비합방 민족자 대회 그 네, 참석했다고 이제 그 지금 예, 동영상도 예, 나오고 있는데 예, 예. 홍범도 장군이 참석했다 나오는데 그게 말하자면 온 세계의 모든 식민지 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인 겁니다. 좌파 우파가 갈 거 없어요. 다 모인 거야. 그러면 소련만이 우리한테 독립운동 도와준다? 그럼 나도 소련 편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해야지. 그걸 모르고, 아니, 그때 뭐 우리나라 분단된 거 알고, 뭐, 이승만 집권한 걸 알고, 뭐. 김일성이가 뭐 유교전쟁을. 김일성 한국전쟁 이렇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지금 시각으로 역사를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고이지요. 명고에. 원지면제랄 맨.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기 위해서는 독립운동가 평가부터 다시 해야 된다. 사회주의자 다 독립운동 서운 줘야 된다.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보니까 뭐 그 인터넷에서 그 북에서 내려온 국회의원. 태영호? 예. 어떻게 거기에 국회의원 됩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그렇게 북을 북한 정권 이렇게 한 것 하면은 그보다 더 북한 정권 이렇게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넘어온 사람 중에서 국회의원 된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이 도대체 말이 안 돼. 자기들만 지지하면 다 괜찮고 용서받고 자기 지지 안 하면은 다 공산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자 빨개야. 그렇게 그런 그 원디멘션을 제발 4차원적 세계에 살면서
우주 공간 시대를 살면서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여러분들도 제발 이래 한쪽 눈 이래 보지 말고 눈 두 눈으로 똑바로 역사를 봐주시기 간절히 호소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시간 다 됐죠. 예, 예, 다음 예. 달에 또 모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이 얘기하실 제가 게 너무 애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아니, 아니 더 늘어나실 것 같아요. 이 역사가 자꾸 이상해지니까. 예. 자 오늘 네 우리 임원영 민정문제연구소 소장님 네 보내드리고요. 저희들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